할렐루야, 한 걸음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저도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암송 카드를 다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뢰고 온전히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 거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좋지만 어디 인생이 그렇게 쉬운가요? 어디 믿음의 길이 그렇게 쉬운가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차디찬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면서 그동안 쌓아왔고 그리고 튼튼하게 다져왔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아주 한 번에 와장창 하고 깨지고 하나도 남지 않은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가만히 두실 수가 있어? 라는 깊은 탄식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차가운 겨울과 같은 삶의 걸음걸음을 지날 때마다 주의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차디찬 겨울이 지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누군가 있으면서 기도해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믿음을 전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기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